초기의 색조 립스틱은 기원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립스틱은 분쇄된 반기석으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눈꺼풀과 입술에 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립스틱이 사용되었는데요. 기원전 1400년 이후 해초에서 추출한 빨간 염류를 기반으로 요드와 유독한 브롬 혼합물을 섞은 이 립스틱의 사용은 심각한 질병을 초래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여왕이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최후의 왕인 클레오파트라. 흔히 미인의 상징으로 불리는 그녀는 부처꽃과 식물인 헤나와 딱정벌레, 그리고 개미에서 추출한 붉은 알료를 립스틱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립스틱을 사랑한 또 한 사람의 역사 속 인물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얼굴을 백색으로 새하얗게 바르고 입술은 루비 등을 가려내어 붉게 치장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와 같은 여왕의 얼굴을 모방하려 했다고 합니다. 1915년, 모리스 레비는 우리가 립스틱이라고 부르는 슬라이딩 튜브를 발명했는데요. 그 전까지 립스틱은 종이 등으로 엉성하게 말아서 보관했지만 레비의 개발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립스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리스 레비는 금속형 케이스에 단단한 스틱형 립스틱 내용물을 넣어 입술에 바르는 현대적 의미의 립스틱을 출시했는데요. 이 제품이 인기 영화배우 등의 사랑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제가 시작되었고 립스틱은 대중적인 메이크업 아이템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